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가을에 하늘이 높아졌습니다. 청고 마비의 계절, 그렇죠? 아, 무 대답이 없으세요. 청고 마비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니까 어제 그제 막 비가 막 한 주간은 며칠씩 그냥 여름에 장맛비보다 더한 비가 내리더니 이제는 또 하늘이 무지 맑아졌어요. 엄청 높아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왜 고민 있으세요? 활짝 웃으세요. 너무도 기쁩니다. 왜 기쁜가? 그 하늘이 높아진가 함께 그 하늘을 바라보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동동동 여러 모양으로 구름이 이렇게 탁 떠 있는 걸 보니까요. 야, 하나님의 이 만드심. 천지 창조 온 우주를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그것도 철마다 사시사철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행복했습니다. 그 하늘 땅 그 아래 가운데 있는 나. 야, 이게 웬 복이냐? 이게 무슨 은혜냐? 이런 은혜를 기쁘게 어떤 고통 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께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지금 내가 태어났고 지금 내가 이제 시작을 하는 이 순간 아 마치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순간 기쁨과 함께 또 앞으로의 계획도 그려볼 수 있고 소망을 가져볼 수 있고 모든 그림을 그리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세요? 편안을 가지세요. 맞아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언제나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며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매번 들을 때마다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소리 많이 들었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렇죠? 바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그것, 그 성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경은 어떨까? 이 성경은 이렇다? 성경은 이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나의 길이다, 나의 힘이다, 나의 진리다, 나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 성경은 보기가 힘들어. 정말 한 장 펼쳐지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한 판단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 또 이게 시력 눈이 좋아야 눈도 밝고 시력이 좋아야 막 보는데 이 연약한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강건하게 해주고 믿음을 아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주고 또 이 시력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작품을 그러니까 회복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하늘이 높다. 아 무슨 이렇게 구름도 저렇게 이쁘게 보이냐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보일 때 아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야 이거 내가 눈을 다시 한번 뜨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러한 그런 시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력 또 그것을 가지시고 소유하시고 보유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매일이 새롭게 되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시력이 약해지고 또 어떤 병으로 인해서도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또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의사의 손을 빌리고 또 안경의 도움, 안경 끼잖아요. 안경의 도움, 그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도 우리가 분명히 분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체를 받는 이 눈, 또 그 시력의 도움, 모든 이 심령을 만져주는 그 도움체, 이 성경에게 온전히 의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이 성경을 매일 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매일 노력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믿음에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강해질 수도 없고 매일에 어디로 가 있느냐? 혼돈 가운데 빠져 있어요. 매일이 혼란이에요. 그 다음에 질서가 없는 곳에 가 있어요.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서도 가지 못할 때, 바로 이러한 것, 혼돈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 아래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에 무엇이 있나?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복음을 기쁜 소식. 하나님의 그 주님이 우리를 원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해주시기 위한 그 복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즉 성경을 전체로 구약과 신약을 합쳐보면 딱 합치면 똑같아요. 말씀의 의도가. 원하시는 옛 시대와 지금의 우리 신약의 오사의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말씀이 아주 똑같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셔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잃어버리고 나를 떠나갔던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구원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을 믿고 오직 그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이, 바로 천하 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 이름, 다른 이름 그걸 주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 구원을 알았어요. 그러면 구원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길에는 오직 예수 십자가에 그 죄사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 그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전가시켜 줌으로써 죄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내 대신 죽으심을 다하시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 어려워요 해요. 안 어려워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간단한 건데 진리 그러면 너무 무거워. 아니 너무 그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딱딱해. 지금 이 주일날에 말이야. 하나님께 위로받고 지금 사랑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랑의 소리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너 얼마나 고생하고 왔니 내가 위로해 줄게 일로 와 안아줄게 사탕 먹어라 매일 이러는 게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길로 끌기 위해서 위로받고 오셨잖아요. 바로 이 길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에 그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이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것입니다. 그 전가받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면서 아무것도 뭘 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죄만 짓고 살았어요. 오직 그냥 말썽만 피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 잘났다. 내가 잘했다. 회개 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회개치 못한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그 나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하여 대신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이런 길만 가기만 되는 것인데 그 죄사함 받기를 멀리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자꾸 벗어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칼빈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 칼빈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을 말씀의 끈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 속을 헤매는 것 같이 끝까지 보지 못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어그러진 길에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올바른 길에서 절뚝거리며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의 빛나는 그 역사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으로서 어느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표현해줬어요. 여러분, 미로 속에서 길에서 헤어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길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직 올바른 그 올바른 길이라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절뚝거리라도 곧바른 길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분된 길, 그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연구합니다. 내 방법으로 아, 요 길을 좀 헤쳐나가고 좀 요 미로 속을 좀 뚫고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내 생각을 하면서 내 방법을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길과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불통 구불통 아니면 위에서부터 구불통 구불통 뭐 이런 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길을 해결을 하려면은 그저 그 방법을 해결을 하려면은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직선된 길은 간단한데 구불통되고 이걸 먹으러 갔다 저걸 먹으러 갔다 이거 참 불편하잖아요. 어지럽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복잡할까 이럽니다. 그 가는 길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1번지 3번지 5번지로 갔다 7번지로 갔다 다시 3번지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왜 이럴까, 이 소리가 바로 왜 이렇게 복잡한 길을 택할까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한 길, 직진의 길이 있습니다. 직진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꾸불통되고 복잡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삶을 인생에서 왜 복잡한 인생을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방법 가운데 울며 불며 아파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며 그렇게 갈 때 복잡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를 영접하고 난 후로는 직진의 고든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택하며 가는 우리의 OX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 그런 길을 선택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뚝거리더라도 올바른 길, 곧바른 길로 걸어나가라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종교적이며 신학적인 이 지식의 오류의 길에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짜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학적인 지식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오류의 길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성경이라는 실, 이걸 실을 허리에 매라 그랬습니다. 성경, 이 실을 끝까지 허리에 매고 그곳에 끝까지 이걸 쥐고 나올 때야만이 이 오류의 길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죠, 주님이. 그래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했습니다. 바로 이 양식은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곧바로 인쳐주신 바로 그 인자, 바로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우리가 성경으로 끝까지 붙들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의 생활을 가는데 이거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사는 것인가, 아 이거 무엇을 얻기 위한 삶인가, 우리가 그거를 논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허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고 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느끼면 마냥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리 안에 자유를 느끼면 자유하시면은 절대적으로 행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삶의 소득 그랬어요. 이 삶의 목, 이 땅의 목, 이 땅의 목, 그 다음에 이 땅의 몫을 다 했을 때 그 소득을 얻는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심각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삶입니다. 결론점은 그 꼴이나기 위해서 영생을 위한 삶을 얻기 위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그 목적을 두고 매일 줄다름질하며 달리기 하며 매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달리기 삶,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삶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달려와야 될 너희들이 어찌하여 달려오질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달려가지 않는 자들, 또 한때는 저도 달려가지 않았었지만 그 달려가지 않았을 때 그 모습 가운데 보니까 영생 그러면 아니 무슨 어느 그 초콜릿이나 과자의 그 상표 이름인가 이랬습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 배가 고프니까 나 지금 이 땅에서 배부른 게 최고야 라고 생각만 하세요. 그 뒤에 후퇴에 내세우는 그 영생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거를 느끼느냐? 나이가 먹고 이제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죽음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때 보게 돼요. 그리고 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나 무서워. 난 이 땅이 더 좋아. 왜 죽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왜 무서워할까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주님이 길이시고 천국 영생을 그렇게 말씀으로 던져주셨던 그 예수를 아직까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죽을 거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이 시간 이후가 될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길, 영생의 길을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목표 1번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1번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안 가는 건 또 뭡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깨우침을 인하여 우리는 이 부패된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부패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안 나오고 자꾸 가난한 성도들과 안 나오고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꾸 심령이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부패돼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거부합니다. 내 생각으로 자꾸 빠집니다. 그리고 나다 보니까 가난한 데다 보니까 뜻은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영원한 가난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을 그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직 변화된 그 삶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순종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됐을 때 나의 구원함의 역사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그 영생이 무엇인가에 확신을 잡고 나면 이 삶도 힘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우리는 복된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읽는 자, 그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복인 것이에요. 어떤 복을 찾느냐? 매일의 이런 물질의 복, 물론 물질의 복이 있어야 되죠. 그래,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그 복, 바로 읽는 자, 듣는 자, 바로 이 복에 따라 말씀에 따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세 가지로 논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는데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 계시를 받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걸 다 알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여러분 핍박받고 계십니까? 이 교회와 주님의 일, 예수를 믿는 일에 주의 일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일이에요. 성경을 믿고 지키고 정말 듣는 자 앞에서 이 행함과 함께 나타내지는 자. 이 자가 바로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을 하려고 가는데 핍박받고 계시죠? 핍박 안 받는 자 있으면 나와버려서 다 핍박받아요. 무슨 소리. 제가요 그 주님의 그 예수를 믿고 다 이렇게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잘못된 곳에 가 있는 자 같이 오려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그냥 막 끌고 옵니까? 기도하면서 오지요. 그런데 보다 안 돼가지고 정말 잘못된 곳에 있을 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주고 또 아닌 목회자나 이런 자분 있을 때는 또 가서 증거를 하고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 테니까 전달을 합니다. 그러고도 전하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다. 분별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뭐가 돌아와요? 육두문자가 돌아와요. 그리고 더 심한 이게 방송으로나 어떤 이 설교 가운데 입 밖에 내지도 못할 소리를 막 합니다. 그럴 때는 제 속이 편할까요? 저도 아파요. 저도 아픈데 무엇으로 위로를 받느냐?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뛰는 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고 싶고 주님의 그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어서 기뻤더라고요. 지금도 기쁩니다. 어느 누가 핍박을 한다고요? 아니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힘내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 증거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이 3절의 말씀 바로 이러한 그런 심오한 뜻을 갖고 있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힘내십니까? 내가 심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심판자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핍박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거부한 자들 있죠. 복음을 거부한 자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 네 번째로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산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영원한 형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복음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요. 그러면 죄 짓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죄 짓는 거죠. 보응을 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죠. 보응하신 하나님. 경건하지 않는 삶,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는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의 심판의 답, 그 답은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쉽사리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믿지 않고 나가는 척하고 교회 뜰만 밟고 있고 그 집만 쓱 들어갔다 나가고 내 마음은 예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며 그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둘째 사망, 곧 불의 활활 타서 고통당하는 그 당하는 그곳, 영원히 죽지 않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 스스로가 떨어질 게 아니에요.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15절의 말씀에서 이랬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자,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만 던져지나요? 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왜 못했을까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요. 이들을 바로 죄에 빠지게 하려고 사단 마귀가 쉬지 않고 이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뭐예요?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님 세상의 것, 돈이 나에겐 최고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있지도 않아. 아 물론 하나님 무섭습니다. 기도합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뭐예요? 나야. 그래서 그 마귀가 자꾸 주는 소삭거리고 제잘거림에 빠져가지고 주님한테 가지 못하고 마귀를 믿고 추종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고 또한 그거를 이끌게 한 그 마귀도 역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하고 한 족속이 돼서 한 가족이 되었죠? 가족이 돼서 유황못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그럼 마귀하고 유혹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빠진다는 거, 던져진다는 거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누구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노략질 해먹고 이런 거짓 선지자도 그 유황 불못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너무 무섭죠? 근데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기쁩니다. 생명책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 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로 믿은 그자들. 그자들은 바로 어떻게 되냐? 자신의 육정이 있어요. 이런 욕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육정이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바로 그런 모든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인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그 기쁨 속에 고통도 고난도 슬픔도 배고픔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생활하며 경건한 삶 속에 매일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삶 가운데 사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부르짖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분과의 연합이 되세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합니다. 근데 나는 왜 안 될까요? 그러죠?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또 그걸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1장 5절에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또 이 모든 인생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장 큰 비극인 거예요. 이런 더 이상의 비극이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고 난 후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희망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위기가 기회다 하셨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뒤에 오는 그 희망 소망 이것이 기회이기에 이거를 우리는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희망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 곳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아웃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기운 팍 흘고 그냥 아파가고 그 다음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돈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우린 돈이 없어도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희망 소망으로 절망 가운데 위기도 기회다 했으니 우리가 붙들고 일어납시다 하는 이러한 기쁜 소망에 그 새로워진 심령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 너무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구원의 도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계속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자이십니까? 나는 어떠한 신앙에 있는 자인가? 이거를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했는가? 옛날엔 무시했어요. 저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무관심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됐어요. 말씀을 지키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 살아왔다는 것, 이걸 깨우치십니까? 깨우치시는 자는 또 승리한 거예요. 왜냐? 근데 이것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깨우치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영혼을 가장 불쌍히 여기고 가장 위험한 곳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걸 깨우치지 못하시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진솔하게 영접을 하고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하는 자인가? 바로 우리는 그 자리를 바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 이 세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분이 한 몸체가 되어서 구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속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 성부 하나님은 구원한 자,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있잖아요. 그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택해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께 택한 백성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택한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또 택하셨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택한 받은 자 구원받을 자 택해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담당하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하여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셔 어떻게 했어? 구원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십자가의 대속함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취하신 이 구원을 성부의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이러한 유효토록 유효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성도들의 심령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사역이에요. 이러한 것을 상세히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차분차분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적용시키시는 바로 신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 죄인인 저와 여러분, 또 죄인인 인간들,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사역에 바로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받을 것뿐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구원 사역, 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떤 공로, 뭐 어떤 값 이걸 바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조건을 바라신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로로 행함으로 열심히 내가 나가 앉아있는 게 그걸로 구원받을까요? 또 내가 열심히 벌어와서 돈을 내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그 물질을 왜 헌신하는지 왜 헌금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그 물질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까요? 돈 많이 낸다고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얘기하십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아까 그랬죠? 나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없는 거야? 나에게는 왜 이런 감각, 이런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랬죠?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없으시다면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해야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첫 번째 배워야 됩니다. 배우기를 힘쓰질 않아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앞에 참석을 못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한다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바르게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거기에 힘쓰셔야 되고 세 번째는 성경을 잘 아는 아주 잘 알고 해박한 박식한 그런 학식적으로 갖춰진 목회자분들 계십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후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생에 가르치는 자 우리가 듣고 사람을 통해서 잘하시는 분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배우지만 그곳의 내적인 부분에 올바르게 가르치시는 선생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 우리가 그 이를 때 어떻게 돼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구원에도 이것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신 이 말씀 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복받는 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